저는 군대에서 그 특수레카 운전했어요. 군한 차량. 내가 뭐 트레일러 경력이 없을 뿐이지 큰 차 모는 거에 대한 뭐 거부감 같은 건 없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나는 자만은 아닌데 네. 내가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했고 처음 트럭을 앉았을 때도 무섭지가 않았어요. 나는. 영주권을 6년 걸려서 받았는데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좀 시급 높은 일을 찾았는데 영어도 잘 못하고 기술도 없고 경력도 없어서 그나마 찾은 게 그 조립하는 거 농기계 조립하는 거였거든요. 그거 들어갔는데 그게 시급이 18달러. 근데 그거를 일주일에 40시간 일하고 그러면 한 2,500불 정도 벌거든요. 약간 세금 같은 거 계산하면. 그것만 하신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. 그걸로 돈이 안 되니까 애들 셋이고 집은 샀으니까 그거는 뭐 융자는 한 달에 500불 정도 나가니까 그거 빼고 자동차 할부 내고 그러면 밥 먹고 살면 정말 저축 하나도 할 수 없고 어디 놀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아침에 6시에 출근했다가 집에 5시에 퇴근을 하면 6시부터 10시까지 식당에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식당 일이 엄청 할 일도 많고 몸도 많이 써야 그렇죠. 되고 그 안에 덥기도 하고 또 완전 녹초가 되는 거예요. 맞죠 맞죠. 몸이 정말 언제 축나요.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막내 셋째가 한 살이 되던 그때 돈이 없으면 부부가 싸워요. 네, 외국에서 또 싸우면 진짜 금방 깨져요.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못 살겠다. 내가 얘기했지. 아침에 5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집에 10시 반에 들어와서 그냥 씻고 기절해서 다음날 또 5시 반에 일어나서 그거를 매일 하다가 주말엔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안 남고 그래서 이건 못하겠다. 내가 뭔가 찾아보게. 캐나다는 북쪽에 삼림이나 나무 자르고 기름 캐고 그런 데에서 그 사람들만 모여 사는 캠프라는 게 있어요. 3주 들어갔다가 집에 2주 왔다가 근데 운 좋게 찾아서 들어가서 내가 돈을 모아야 되겠다. 이렇게는 카드값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1,000불이 항상 마이너스예요. 근데 그걸 갚질 못하는 거야. 그게 공과금도 내야 되는데 뭐 아낄 게 없으니까 100만원 그 카드값이 안 없어지는 게 미치겠 있는 거예요. 더 버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죠. 그렇죠.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더 벌어야 돼. 남만 아끼면 돼. 나만 하루에 빵 두 개 먹고 버티면 되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렇게 키우면 애들은 또 크니까. 그래서 그냥 내가 6개월만 딱 눈 감고 갔다 오겠다. 그래서 6개월을 가서 트럭 일 하는 그 학원비만 딱 모아서 왔어요. 그리고 카드값은 미리 갚아놓고 다. 그 전에 쌓인 건 다 갚아놓고 학원비 그것도 학원비는 일주일치 2주랑 일주일이랑 거의 가격이 두 배 차이 나니까 이제 일주일 안에 끝내야 되겠다. 네, 한 번에 붙어야 되는 것도 그것만 딱 남겨서 와서 나는 답이 없었어요. 떨어지면 일주일 동안 나는 그것도 집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400km 떨어진 학원이 있어요. 학원이 400km 학원도 400km 떨어져. 학원이 400km라 캠핑장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5일 그러니까 그걸 5일 교육받고 이틀은 시험이니까 그거 떨어지면 나는 답이 없었어요. 다시 가서 아침 5시 반부터 또 그거 해서 돈 한 달에 100불씩 모아서 가는 거야. 그럼 다행히도 한 번만에 합격하셨네요. 한 번에 합격하고 그 학원에 30명이 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중에 나 혼자 동양인인데 내가 제일 먼저 합격했어.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야. 그 사람들이 우리 인식이 그런 거지. 한국 사람도 운전 잘하죠. 이게 다 좁은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. 칼에 있어요. 내가 오늘 보니까. 면허는 그렇게 취득하시고. 예. 취업은 어떻게 하십니까? 그게 제일 힘들어요. 캐나다에 와서 제일 힘들었었던 때가 그때예요. 일단 처음에는 구인 하는데 다 네네. 보냈어요 일단. 근데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연락도 한 번도 안 오고 그래서 한 달 있다가 이제 내가 차를 끌고 3,000km를 돌았어. 찾아가야겠다 싶으셔서 담당자를 다 만나서 이력서를 주겠다 했는데 몇 명 못 만났어요. 그냥 두고 가라 두고 가라. 혹시 동양인이라서 그런 거예요?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또 지원하는 것도 많고 그때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트럭 면허만 있으면 취업도 금방 되고 돈도 잘 벌고 했었는데 그때 캐나다 오일 경기가 갑자기 완전 다 망해갖고 있는 사람들도 자리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도 일이 없어서 지금 놀고 있는데 상황이 그때 되게 안 좋았어요. 그래서 또 카드 빚이 또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. 다시 그게 막 쌓이다가 운 좋게 직접 찾아간 그 트럭 회사 담당자가 경찰 출신이에요. 너 군대에서 한국에서 군대 나왔구나. 되게 관심이 있는 거 이제. 또 그 사람 아들도 군인이고 국내에서는 군인을 되게 우대하는 게 있거든요. 괜히 보면 일 잘할 것 같고 운전도 딱딱 FM으로 할 것 같고 거기서 취업을 시작했어요. 근데 그 이후로 더 힘들어졌어. 그 일자리가 집에서 또 400km 떨어진 데인데 400km를 출퇴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내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대기를 해야 돼요.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가지 이제. 가서 또 내가 룸렌트 같은 거 해갖고 거기서 지내면서 집에 2주마다 오는데 또 돈이 또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.
트럭 일 시작을 했는데 꿈이 엄청 컸어 나는. 이거 하면 1년에 10만 불 번다 그 얘기만 들었는데 현실은 100불 한 달에 2천 불도 못 벌고 6개월 지나면 다른 데 이직을 할 경력이 되니까 그거 갖고서 난 안 되겠다 집 근처에서 구해야 되겠다. 근데 부인 광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에 그 트럭 회사가 하나가 생겼어요. 새로 생긴 거? 새로 생겼어 갑자기. 나는 그 그레인 하울이 뭔지도 몰랐고 뭐 날렸는지도 몰랐어요. 그리고 난 트레일러가 두 개인지도 몰랐어. 가서 보니까 트레일러가 두 개가 달려있네. 아니 트레일러가 두 개라는 건 지금 20피트짜리 두 개 말씀하시는 거예요? 30피트짜리가 두 개. 30피트짜리가 두 개. 30피트가 두 개. 평판이 그러니까 떡판이 두 개. 그걸 슈퍼비라고 하는 거예요.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처음에는. 근데 그거를 일을 안 하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방 그만둬요. 아, 힘들어서. 일만 힘들고, 맨날 먼지 먹고, 현지인들은 잘 안 할라 그래서, 해도 몇 달 있다 그만두고, 처음에 이력서를 보냈는데, 연락이 안 오니까, 좀 기다리다가 내가 답답해서, 내가 거기서 일하면 집에서 다닐 수 있겠다. 그래서, 아, 요거 잡아야 되겠다. 찾다 보니까 그 사람 집 주소가 나왔어. 그게 농장이거든요, 농장. 원래 소 키우던 사람인데, 그 소 키우던 회사 주소가 거기라서 내가 찾아갔어요. 찾아갔는데, 그 사람은 벙찌지. 그렇죠. 갑자기 동양인이 와갖고 이력서를 주니까. 일시켜달라고? 일시켜달라고. 내가 얼마나 다급했냐면은 일시켜줘. 나 돈 안 받을게. 일단 배워야 되니까. 나 그때 생각나서 지가 울컥했어. 나 혼자 살았으면 아무 데서나 살 수 있잖아. 그렇죠. 어떤 근데, 일을 해도 되고. 그러니까. 내가 무슨 일을, 내가 뭐 똥이라도 풀라 그랬어, 나는. 그래서 이력서를 주고 왔는데, 다음날 전화가 왔어. 와보래. 집으로 와보래. 아주 아 인터뷰 볼려나 보다. 갔는데 인터뷰를 안 보고 뭐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네가 열심히 하면 한 달에 6,500불씩 벌 수 있어. 내가 잘못된 너 나 놀리냐? 6,500불? 그 전까지 그 회사에서 2,000불도 당신이 벌었는데 일이 없어서. 근데 이 사람은 이 그레이는 1년 내내 일이 꾸준히 있고 꾸준히만 일하면 6,500불까지 내가 벌 수 있게 해주겠다. 그 꾸준이라는 기준이 형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일이 있는 거야. 아... 주말에는 일이 있어도 안 하는 거고. 좋은 직장이네 형님. 아니, 나는 그런 거 몰랐는데 네.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장난하는 줄 알았어. 동양인 불러서 너 인터뷰만 보고 보낼라 그러나 보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6,500불? 6,500불이면 한국 돈으로 650만 원이거든요. 16시간 일해서 5,000불을 접시를 하루 16시간씩 닦아서 5,000불을 벌었는데 그건 많은 게 아니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번 건데 이거는 일주일에 뭐 일 많이 해봤자 60시간 운전하면서 근데 막상 시작해보니까 아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구나. 11월 말이었는데 네. 이제 캐나다는 겨울이 시작되잖아요. 그 전에 내가 면허를 따고서 평판한 거는 여름에 했고 캐나다 겨울에 트레일러를 운전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두 개짜리를 정말 지옥이었어. 지옥 나한테는 이 언덕 같은 게 막 협곡으로 막 내려가게 되면 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고 몸이 안 움직여. 사고를 내가 안 치려고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트럭만 안 빠지면 사고만 안 치면 내가 6개월을 내가 얘기했으니까 일 잘한다고 6개월 지나면 좀 또 딴 데 갈 수 있겠지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. 아.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지나고 1월 월급이 나왔는데 1월에 엄청 바쁘거든요. 네. 비료 날름이라고.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6,500불 번게 해준다 그랬는데 근데 월급이 8,000불이 들어온 거야. 더 준 거예요? 아니면 하신 만큼 받으신 거예요? 내가 일한 만큼 받은 아. 거예요. 그게 6,500불이라고 그랬는데 그, 나는 월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랐는데 네. 내가 벌어오는 거에서 뭐 20%면 20%, 23%면 23% 커미션을 받는 거야 내가. 그러니까 일을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돈을 더 받는 거야. 우리 사장도 돈을 더 버는 거고 이런 뿌듯함이 있고 통장에도 돈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깜짝 놀라서 그만두면 안 되겠다. 아 이건 잡아야 됩니다. 잡아야 되고 뭐 겨울에 운전하는 거 뭐 속된 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냐 생각이 들긴 했는데 진짜 솔직히 죽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운전하다 보면. 그러니까 약간 또라이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. 나는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. 내 가족을 위해서라면 난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. 지금까지 내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. 내가 좀 고생하면 우리 가족이 좀 더 좋은 거 먹고 잘 지낼 수 있다. 뭐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우린 꿈이 아니에요. 나는 그 전까지만 해도 다음 달 공과금을 낼 수 있으면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. 막상 형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영어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스펙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. 영어가 된다고? 스펙 너무 좋은데? 그러면서 면허도 취득하셔야 되고 예, 면허도 따야 되고 취득했다 해도 또 취업까지도 기다려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단계별로 되게 많아요. 저는 포기하겠습니다. 저는 일단 포기하고요. 술을 잘 못해요. 저도요. 아니 술을 제일 잘 드실 것 같지? 형 씨 두 분이 없는 얘기라도
좀 만들어서라도 에피소드 같은 거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? 있어요.